램프가 없네? 아직 단점을 못 고쳐준 장난감인가? 어제 날 즐겁게 해줬으니 오늘은 내가 널 고쳐줄게. 잠깐만. 여깄다. 이렇게 늘 함께 있어야지. 램프의 요정 진인데. 안 돼! 내가 램프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피아키오한테 이건 뭐지? 이제 깔끔하네? 내 팔찌개! 야, 멈추라! 아, 버렸어! 지게가 죽었네? 안 되는 지게! 마법이 풀린단 말이야! 됐다. 12시간 해버렸어! 내 드레스가! 내 드레스가! 아.
저한테는 조금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정도 전부터 이 작품을 작업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내놓았던 런투유나 광해왕이 된 남자 그 이전에 사실 썼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작품 자체가 워낙 독특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조금 오랜 시간의 디벨롭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 통해서 그러니까 대구 딤프에서도 공연을 하고 이렇게 서울에서 7월 4일도 올리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많은 좋은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와중에서 저희가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독특한 창작 뮤지컬이라는 거는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워낙 좋은 배우들 그리고 좋은 음악, 좋은 무대, 좋은 세트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저희가 저희만의 독특한 색깔 낸다면 많은 관객들에게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특별한 어떤 이유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드러내고 싶은 것들은 그러니까 성장이 멈췄던 어떤 장난감 디자이너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장난감 디자이너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장난감 디자이너가 그러니까 외부적인 조연들 캐릭터에서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단점을 가지고 있는 장난감들을 고쳐주고 있는 게 이 장난감 디자이너만의 어떤 매력 그리고 이 사람만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여주인공을 만나면서 이 여주인공 자체가 아이돌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 작품에서 드러내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아이돌들도 너무 많겠지만 그러니까 계속 이제 교육만 받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어린 시절부터 교육만 받아서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어쩌면 장난감처럼 살아왔던 그런 사람을 만남으로써 이 민석도 이 여자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이 하나도 민석을 통해서 단점을 보완해주면서 새로운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에서 두 캐릭터를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3년 동안 작품을 이제 만들고 디벨롭을 하면서 음악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니까 아뮤즈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아뮤즈 대표님과의 친분도 있었지만 제가 아뮤즈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서던 올스타스와 쿠아타 케이스케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음악들이 저희 작품에서 쓰인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의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옆에 계시는 황석 음악 감독님과 지금 고민을 해서 선곡을 해 나갔고요. 그 선곡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뮤즈사에 이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작 뮤지컬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떨 것 같으냐. 그래서 의견을 받을 때, 이 작품에 대한 스토리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기획, 그리고 작품에 만들려는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으셔서 그쪽에서 흔쾌히 어떤 허락을 해주셔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아뮤즈와 저희의 어떤 그 지금 서울에 있는 제작사인 심포니 나인과 제이콘 컴퍼니가 같이 제작을 해서 이 작품을 만들게 돼서 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이런 케이스의 한일합창 프로젝트는 현재까지는 없었었고 그래서 어떤 뮤직박스가 이런 이미지에서 굉장히 좋은 하나의 설레를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캐릭터 자체가 장난감 디자이너라는 캐릭터가 되니까 어떤 세트도 그렇고 굉장히 판타지한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셨듯이 허수아비, 피노키오, 동화 속에 인물된 신데렐라, 백설공주, 지니 빠지면 다들 섭섭할 것이니까 막 빨간 망토 그리고 호두까기까지 뭐 특별히 어려웠다기보다는 서던 올스타즈라는 그룹 자체가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조용필 선배님의 격에 관련되는 일본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냥 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클래스와 그게 다 갖춰져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들으신 곡들은 원곡에 비교적 충실했던 곡들 위주로 많이 선곡이 됐고요. 나머지 이제 장난감들 좀 이렇게 사이코 스릴러나 이쪽으로 많이 극이 흘러갔을 때는 조금 더 편곡의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그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건데 오늘은 그러니까 코드나 이런 게 이제 원곡에 충실했던 거고 나머지 곡들은 이렇게 조성을 무너뜨리고 극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곡들 편곡할 때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개인적으로 도전이 돼서 너무 즐거웠고 배우들이 너무 훌륭하게 또 소화해줘서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웠던 작업이었습니다. 예. 네. 저한테 이게 저는 안 물어보실 때 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동심으로 돌아가서 그때 했었던 것들을 다시 뭐
친구들이랑 놀았었던 것들이나 가볍게 뭐 장난치고 이랬었던 것들 떠올리면서 작업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뭐 디즈니랜드나 뭐 이런 쪽에 있는 자료들도 많이 조사해보고 롯데월드도 한번 가봤습니다. 참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이번 작품은 정말 성재준 연출님이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수저 하나 얹어놓은 격이라 정말 감사할 나름이고요. 다음에도 좀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장난감 안무를 마음에 들게 한다. 안무가 선생님께 가장 마음에 드는 배우 있으시면 혹시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다른 질문 있는데 하나만 더 같이 할게요. 그리고 그 음악 감독님, 저 개인적으로 황만익 배우님 팬인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노래를 안 하셨어요. 제가 딤프에서 공연을 봤는데 혹시 그 황 배우님을 노래에서 빼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 질문에 대해서도 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리한 질문을 해주십니다. 질문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참 예민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뮤직박스에 가장 많은 애정과 공이 들어갔고요. 눈치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네. 다른 공연들보다도 이건 약간 앤틱하고 그런 분위기들이 많아가지고 여하튼 그리고 환상적인 이미지들이 많잖아요. 네. 그에 비해서 지금 해왔었던 작품들은 약간 리얼리티적인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엔 좀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있는 능력 없는 능력 다 꺼내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다고 해야죠. 네. 그리고 저는 전 배우 모두를 다 사랑하고요. 모자란 배우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능력치가 최고치에 달한 배우들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면 저도 이번 작품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딱 하나 있다면 선배님 파트가 없는 그 부분이 너무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주크박스 뮤지컬이다 보니까 선배님이 하시는 게 어떤 테마나 이렇게 기승전결인 게 아니라 사실 뭐 레치타티브나 이런 걸 그냥 창작 뮤지컬이면 얼마든지 너무나 좋은 파트가 많은데 정확하게 이 가요 스타일의 음악으로 만들다 보니까 하시는 그 파트들이 너무 이렇게 서술적이고 이런 데서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은 히트곡을 갖고 와서 그거를 그냥 서술하는 거랑은 너무 안 맞아서 그게 제일 아쉬운데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작가가 좀 부족해서요. 네, 다음 기회에는 꼭 뭐 들어갈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